그래요. 이야, 아, 아버님 참나. 너무 좋으시겠다. 좋죠. 요즘은 그 딸들이 대박이에요. 진짜.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치가 않았던 모양이에요. 일단 이제 처음에 아빠가 관장님이셨고 엄마도 이제 마사지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면서 이제 엄마가 분식집을 하게 됐었어요. 근데 분식집 일이 너무 힘들잖아요. 힘들죠. 너무 저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걸 다 잘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고 뭔가 저도 계속 용돈 달라고 그러고 좀 철도 없었던 때였는데 이렇게 집이 다섯 명이서 살고 저 이제 나가서 이제 네 명에서 살지만 너무 이제 너무 좁고 이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그게 좀 마음이 아팠었는데 엄마는 뭐 아무 그런 말은 안 하지만 그냥 제가 너무 더 많이 벌어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해드리고 싶었었어요. 왜냐면 저도 그게 어렸을 때 저의 꿈이기도 했고 그냥 좋은 집에서 살고 좀 그러는 게 근데 이제 저는 좀 더 좋은 데로 이렇게 가고 싶었지만 엄마가 그렇게 좋은 집은 필요 없다고 이걸로도 우리는 너무 만족하고 너무 그래서 그냥 좀 전 집보다 살짝 더 넓게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데로 이사를 갔어요. 그래서 저는 그것도 너무 고맙더라고요. 그냥 이렇게 별로 그걸 쓰지도 않아요, 엄마가. 이렇게. 그렇죠, 또 어머님 입장에서는. 네, 엄마가 돈을 너무 안 쓰는 거예요. 저는 그래서 데뷔하고 나서 엄마랑 이렇게 어떻게 밥을 먹으러 가게 됐는데 저는 좀 충격 먹었던 게 그때 저는 원래 이렇게 스테이크를 별로 안 좋아해요. 스테이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뭔가 그냥 그때 엄마랑 스테이크를 먹고 싶은 거예요. 괜히 그러죠. 뭐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. 뭔가 칼질도 잘 못하고 스테이크도 뭐가 맛있는지 잘 몰라요. 어디가 맛있는지 잘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스테이크를 먹으러 갔는데 지금 먹다가 갑자기 엄마가 아, 내가 딸 때문에 이런 것도 먹어보고 하신 처음 먹어보신 거예요. 스테이크를. 저는 그거에 좀 이렇게 짠했고 또 제가 그때 그렇게 돈을 안 벌고 있었을 때도 아니었는데 엄마가 스테이크 하나 먹으러 가지도 않고 뭔가 그랬다는 사실에 전 좀 놀랐어요. 먹다가. 그래서 엄마가 다른 걸 먹은 거 아니야? 더 비싼 거? 저는 많이 먹었는데. 덜 익은 거. 덜 익은 거 아닐까요? 달팽이 요리. 해산물 요리. 이런 거 있잖아, 비싼 거. 전복. 샥스핀 이런 거. 딸 앞에서 어머, 우리 딸 때문에 이런 스테이크도 네, 그런 것도 효도지만 딸이 이렇게 애교 부려줄 때 얼마나 얼마나 예쁘겠어요. 아빠한테는 뭐 어떤 애교로 부리길래? 원래 정말 무뚝뚝하고 애교도 없고 이게 딸인가? 이게 딸이 맞나? 머리만 길면 딸인가라는 싶을 정도로 좀 되게 아빠가 무섭기도 했고 좀 다가가기 어려웠긴 했어요. 지금도 쉽다는 건 아니에요. 근데 그때는 그거를 좀 오글거리기도 하고 그런 거 아빠 이러는 게 저는 되게 그랬거든요. 근데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 조금 이제 나이를 먹고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고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해야겠더라고요. 좀 이렇게 오히려 데뷔하고 나서 더 많이 대화를 하고 더 많이 그런 애틋해지고 떨어져 있으니까 저도 이제 아빠한테 지금도 잘 못하지만 지금은 이거 있잖아요. 심호흡 세 번 하고 아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. 목소리 톤도 더 하이 하고 그 아빠 너무 너무 좋아하세요. 사인해놓고 가라 이런 말씀도 하시죠. 이만큼 들고 이러시지 엄마 또 다시는 TV 안 나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했다. 수지의 장점은 밝은 에너지. 말 그대로 지가 어디 인터뷰에서도 했듯이 해피 바이러스를 짓는 또 그런 걸 본인도 원하고 있고. 수지야, 딸 사랑해. 또 어머님이 얘기하셨잖아요. 그 해피 바이러스. 긍정적인 에너지, 밝은 기운이 있다고 했잖아요. 저도 오늘 이렇게 녹화를 하는데 그냥 보면 웃음이 나요. 그래요. 보고 이게 해피 바이러스 막 웃음이 나요. 내내 밝고. 제가 그 맨날 화성인 바이러스만 보다가. 해피 바이러스 맵니까? 그러니까. 제가 그 화성인 바이러스를 보고 나면 제 정체성이 많이 무너져요.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? 오늘 그
수지 씨를 보니까 힐링되죠. 예, 해피 바이러스가 있네요. 진짜 힐링돼요. 웃음이 나네요. 20대 그 발랄함이 있어요. 네. 근데